There was a report that someone flew this from the balcony. This is against apartment house rules. You must pay $1,000 as a fine. 안 그래도 배신자 새끼 잡으러 가려면 피곤할 것 같았는데. 돈 찾으러 온 거 아닌데요. 여보, 그만해. 안녕하세요, 오인경 기자입니다. 제가 사모님 집안에서 관리하시는 비자금 정보를 확보했거든요. 밤새 정리하느라 고생 좀 했어요. 제가 혹시 죽으면 공개가 되도록 준비는 해놨어요. 언니 목숨 때문에 이걸 놔야 하나. 제가 믿지는 건 아는데 깔끔하게 바꾸죠. 우리 언니하고 장부. 아! 예직 진짜 싫어! 이 장부를 작성한 신현민 의사는 우리 중에 처음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. 우리는 조직을 위해 돈을 비축하는 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. 모두를 위해 죽어야 하는 순간에 그러지 못하는 걸 타락이라고 하죠. 저축은행에 대한 의혹 제기는 본인이 해임되는 걸로 끝났죠. 부동산에 관한 문제 제기는 내 지지율만 올려줬고. 이 정도면 날 위해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.